물리학에서 퀀텀 점프, 대도약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퀀텀, 즉 양자라고 하는 것은 에너지에 더 이상 나눌 수 없는 최소한의 부분입니다. 이 양자 특징이 있습니다. 에너지가 주어지면요, 이것이 서서히 우상향하는 것이 아닙니다. 에너지를 쌓고 쌓고 기다리고 있다가 어느 한순간 마치 계단이 확 올라가는 것과 같이 점프를 하는 것입니다. 도약해 버리는 것입니다. 이 순간을 퀀텀 점프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코로나19로 많이 힘드시죠? 참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고통 가운데에 신음하고 있습니다. 그 코로나에 걸려가지고 여러 가지 고난과 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어제 미국에서 2천 명이 죽었다. 뭐 엄청난 그러한 일이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기도 많이 해서 정말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 회복해 하시는 은혜가 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 한편으로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요, 우리나라는 지금 어쩌면 이 상황 속에서 퀀텀 점프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도 한 부분 해봅니다. 초기에 어땠습니까? 코로나가 엄청나게 확산하면서 벼랑 끝에 몰린 것과 같이 이 나라가 참 위험한 지경에 우리 놓이지 않았었습니까? 의료진이 정말로 헌신적으로 노력을 했습니다. 방역기관이 수고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서 확산세가 드라마틱하게 감소했습니다. 드라이브 스루라고 하는 또 워크인이라고 하는 그러한 검진 방법이 새롭게 개발이 되기도 했고, 참전 세계가 그것을 지금 또 따라서 그렇게 행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 미디어를 통해서 뭐 미국도 유럽도 일본도, 그 일본은 굉장히 질서가 많은 곳이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게에 이러한 여러 가지 화장지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텅 비는 사재기 하는 모습들을 봤는데, 우리나라는 특별히 유독 사재기 현상이 없었습니다. 시민들의 의식이 굉장히 탄탄해지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준 거죠. 이런 부분들을 세계가 주목을 하면서, 야, 한국의 의료 체계가 뛰어나구나, 한국의 시민 의식이 대단하구나, 찬사를 보냈습니다. 모두가 경탄하는 그러한 상황을 겪으면서 우리 국가적인 자부심이 퀀텀 점프, 대도약을 하는 그러한 결과를 낳지 않았는가. 자, 그런데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도 퀀텀 점프, 대도약의 순간이 있습니다. 그것을 보여주는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믿음의 조상이 되도록 부르심 받았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아브라함 시리즈를 통해서도 우리가 보았듯이 그에게 실망스러운 부분이 너무 많았습니다. 실패도 많이 했고 좌충우돌하는 그러한 참 연약한 모습을 참 많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언약의 당사자가 되시는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신 분이셨습니다. 그런 실패자 또 실망을 끼치는 아브라함을 끌어안으십니다. 다독여 주십니다. 그리고 이끌어 가시면서 아브라함을 점점 믿음의 사람으로 훈련시켜 가십니다. 불임의 아내인 사라를 통해서 약속의 아들 이삭까지도 주신 하나님. 이런 은혜를 체험하면서 아브라함의 신앙은 점점 연그러 갑니다. 그런 어느 날 하나님이 말씀을 주세요. 그를 테스트하십니다. 끔찍한 말씀을 주십니다. 아브라함아,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려라. 충격적인 말씀을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꽃 같은 눈동자로 꿰뚫어 보신다.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떤 것인가를 하나님이 너무너무 잘 아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실 때 그냥 이삭 번제로 드려라가 아닙니다. 내 아들 번제로 드려라. 지금에야 딸이 선호받는 그러한 시대가 됐죠. 하지만 고대 사회입니다. 부족을 책임질 아들이 중요한 것입니다. 아들 드려라. 또그 아들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아들 중에서도 미운 아들 있지 않습니까? 호적에서 파보고 싶은 그런 아들들이 또 있지도 않습니까? 그런데
내 아들인데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 뒤에 사랑하는, 너무너무 사랑하는, 백세에 낳은, 그래서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아들을 그거 번제로 드리라는 겁니다. 그게 답니까? 아닙니다. 게다가 독자 이삭을 드리라는 겁니다. 이건 대체 불가한 자식입니다. 이 하나 남은 아들입니다.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점층법적인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 이 아브라함의 마음을 쿡쿡 쑤시면서 하나님께서 지금 시험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놀랍죠? 순종합니다. 정말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고 하지요. 칼을 들어 내치려고 하는 그 순간 하나님이 다급하게 말리시죠.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내가 너의 마음을 알았다. 그리고 받았다. 됐다. 합격이야. 너무 감격하신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을 주십니다. 창세기 22장 16절에서 18절 보면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여러분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네 아들 사랑하는 독자 이삭 나에게 번제로 드려라. 여러분 이러한 상황 속에서 어떻게 아브라함의 신앙이 퀀텀 점프, 대도약의 신앙으로 나갈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이 하라고는 하셨지만 여러분 누가 이 명령을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말끝마다요 순종, 순종 참 우리가 잘 사용을 합니다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깨지기 쉬운 유리잔과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처한 환경, 압박해 들어오는 상황들, 내 영적인 상태에 의해서 이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든지 깨질 수가 있는 겁니다. 결심을 했지만 이거 다 깨질 수가 있는 거죠. 그런 점에서 아브라함의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이건 여러분 엄청난 것입니다. 우리는 그 비결을 오늘 본문인 히브리서 11장 17절부터 19절 말씀에서 발견을 합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과거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주셨습니다. 내가 이삭을 통해서 하늘의 별, 바다의 모래와 같은 무수한 후손을 너에게 줄 거야. 그런데 그러한 많은 후손을 낳는 매개가 되는 이삭을 번제로 드려라. 여러분 이건 명령이 모순되는 명령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혼돈되는 명령을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고 이 순종은 하나님의 언약을 깨버릴 수 있는 순종을 하라는 것입니다. 너무나 복잡한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기독교 초기 교부이자 콘스탄티노플의 감독이었던 황금의 입이라고 하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 위대한 설교자인 그 누군가요? 크리소스톰, 이런 말을 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것이 하나님의 것을 거역하고 신앙이 신앙과 싸우며 명령이 약속과 싸웠다. 여러분 아시겠죠? 그만큼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 하나님이 주신 이삭을 번제로 드려라, 이게 충격으로 충격으로 다가왔던 것이죠. 그러나 아까 우리가 읽은 이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아브라함이 시험을 받은 날 밤새 어떤 과정을 통하여 순종의 발걸음으로 나아가게 되었던 것인가, 그걸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일단 여러분 인지상정이잖아요. 어마어마한 그는
고민에 빠졌을 겁니다. 밤새 고민을 했겠죠. 한숨 잤겠습니까? 자면 인간이 아니죠. 그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칼로 죽여서 각을 뜨고 불로 살라 번제드려야 한다는데 많은 고민을 했을 겁니다.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이 분명히 무수한 자손을 나에게 주겠다 하셨는데 이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니, 그러면 지금껏 하나님의 약속은 꽝이었던 것인가? 하나님이 실언을 하신 것인가? 그분이 정녕 나에게 주신 언약을 이제 기억도 못하는 것인가? 여러 가지 고민했을 겁니다. 그러다가 어느 한순간 그의 고민이 패턴이 바뀌는 겁니다. 어디로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생각으로 이제는 바뀌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과연 어떤 분이셨는가? 여러분 그 찬양 있잖아요.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큰 공평과 은혜로 나를 붙드셨네. 오신실하신 주. 야, 아브라함이 있었다면 그 노래를 부르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을 생각해보니, 그분이 자신을 인도했던 지금까지 인생을 생각해보니 무능하고 연약하고 실패하고 좌절한 자기 자신 다듬어 가시고 북돋아 주시고 위로해 주시면서 자기를 그렇게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이신데 어디까지 신실하시냐? 불임의 아내, 이 아내를 통해서 100세 된 자기에게 사랑하는 아들까지 언약을 실천하며 주셨던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 고민의 밤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생각하는 순간으로 바뀌는 그때에 아브라함의 마음에 들어오는 생각이 있습니다. 이렇게 언약에 신실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하나님은 반드시 많은 자손을 나에게 주시리라고 하신 약속을 이루어 주실 거야. 아들을 번제로 드린다면 그 일을 이루시는 방법은 하나지, 내 아들을 다시 살려주실 거야. 여러분 우리처럼 아브라함은 세련된 신학적인 용어인 부활이라고 하는 말을 알지 못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는 알았어요. 죽은 사람을 살려주실 것이다, 이 결론을 내린 것입니다. 그 순간 그의 믿음이 작동하기 시작을 했던 것이지요. 이런 믿음에 관해 말씀하는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보십시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바라는 것들의 실상,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가 믿음이다. 여러분 여기서 실상, 증거 다른 두 단어 같지만 의미는 사실 같은 단어입니다. 확신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아브라함은 이제 믿음으로 어떤 상태가 되었느냐? 확신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아들을 내가 죽인다 할지라도 다시 살려주신다, 눈으로 보는 것과 같은 확신을 갖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 22장 보면 이삭을 번제로 드리기 위하여 종들과 함께 이삭 손잡고 모리아산 가다가 멀찍이 산이 보이니까 종들 여기 있으라고 하고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하는 말 무엇입니까? 22장 5절 말씀 보면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나 혼자 여기에 돌아오리라가 아니라는 겁니다. 내 아들과 내가 함께 이곳으로 다시 돌아올 거야. 여러분 이처럼 부활신앙에 대한 믿음이야말로 순종을 가능케 한 능력이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부활신앙으로 인해서 그는 위대한 믿음의 사람, 소위 믿음의 조상이 될 수가 있었던 것이지요. 이 시험에 통과한 이후에 아브라함의 인생에서 더 이상 하나님이 테스트를 하지 않습니다. 합격됐다는 거예요. 물론 인간이기 때문에 눈물의 순간이 있고 아픔의 골짜기를 지나갈 때도 있겠지만 부활신앙으로 그는 너끈히 그 모든 고난과 어려움들을 그는 극복하고 승리의 여정을 걸어갔을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믿음이 있지 않습니까? 각자가 분량이 다 있잖아요. 크든 작든 그러나 믿음이 있습니다. 하지만 순종은 우리를 여전히 힘들게 할 때가 많습니다. 순종 앞에서 우리가 주저주저할 때가 많아요.
또 의외로 많으신 분들이 순종, 결코 순종하지 못하는 분들이 꽤 계십니다. 왜 그럴까요?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왜 그럴까요? 저 멕시코의 인디안 부족 중에 한 부족에게는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와 순종이라고 하는 단어가 같은 단어입니다. 다른 주변 사람들이 이 사람들에게 묻는다고 그래요. 아니 도대체 어떻게 두 말이 같을 수가 있느냐? 그러면 이 부족 사람들은 당연히 대답을 한다 그럽니다. 아니 어떻게 그러면 두 말이 같지 않을 수가 있느냐? 믿으면 당연히 순종하는 것이지. 여러분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하지만 이게 이제 현실 생활로 다가오면 적용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믿음과 순종 사이에 너무 큰 간극이 있는 것입니다. 마치 건너지 못할 강과 같은 간극이 생깁니다. 그런데 이때에 이 믿음과 순종의 간극을 메워주는 것이 뭐냐? 부활신앙입니다. 부활신앙.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으나 다시 살아나신 부활. 절망과 실패와 비웃음과 모든 소망이 사라지는 죽음이 있었지만 영광과 승리와 찬양 가운데 만왕의 왕이 되신 그 부활. 이 부활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5장 20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첫 열매가 되셨으니 두 번째 열매, 세 번째 열매, 백 번째 열매, 만 번째 열매가 있는 거죠. 그게 우리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 역시도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부활의 확증과 언약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 어떤 것도 이런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에게서 빼앗아 갈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조의 하나님 믿으셨다면 부활의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요? 부활은 새로운 창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부활신앙은 최종 승리에 대한 확신입니다. 끝에는 반드시 승리한다, 나는 반드시 이긴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진 사람은 중간에 아무리 어려움과 좌절의 순간이 있어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절망하지 않습니다. 최종 승리를 알기 때문에 얼마든지 극복해 나갈 수 있습니다. 세상의 그 어떤 도전과 그 어떠한 두려운 시험 앞에서도 꿋꿋하게 전진해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부활신앙에 대한 확신이 있으면요,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우리는 순종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못했는데 부활신앙에 확신이 있으니까 일희일비하지 않습니다. 앞에는 조그만 이익에 목매지 않아요.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부활 소망으로 순종하면서 우리는 주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셨듯 예비하신 은혜와 축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조니 에릭슨 타다라고 하는 이름을 들어보신 적 있을 겁니다. 조니 에릭슨 타다 이야기도 들어보신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17살 꿈 많은 소녀 시절에 바닷가에 놀러가서 점프를 했는데 다이빙 앞불사 깊은 줄 알았는데 밑에 바위들이 있었습니다. 물 밑에 그 바위에 머리를 부딪히고 목이 꺾이면서 이 목뼈가 부러졌습니다. 목 아래로 하반신 완 상반신 하반신 다 전신 마비 환자가 되어버렸습니다. 평생 그렇게 살아야 한다. 진단. 얼마나 좌절스럽고 원망과 분노가 일어나고 정말 스스로 목숨 끊고 싶은 충동이 끓어오르고 친구한테 나 좀 죽여줘라 여러 번 부탁을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가면서 재활받고 치료도 받았고 특별히 주변 사람들의 위로와 따뜻한 사랑 안에서 마음을 바꿔먹습니다. 입으로 그림 그리는 법을 배웁니다. 화가가 돼요. 물론 손으로 그리는 사람보다 못하겠지만 이게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러니까 입소문이 나면서 사람들이 저런 사람도 저렇게 살아가고 저렇게 밝은데 나도 용기를 내야지. 아 그런 소문이 나면서 이 조니 에릭슨 타다가 동기부여 강연자로 전 세계를 누비기 시작합니다. 장애인 후원 모임을 만듭니다. 이후에 40여 권의 책을 쓰고 영화에도 출연을 하고 수많은 사람에게 영감을 주는 삶을 지금까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녀가 절망으로부터 벗어나게 된 변화의 계기는 성경 말씀이었습니다. 성경 말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 무기력하고 아무런 할 수 있는 것이 없는 그 예수 그리스도, 내 마음을 아시겠구나. 목 아랫부분이 마비가 돼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를 예수님은 이해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예수님은 나와 함께해 주시지. 용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나 그 무엇보다도 삶의 소망이 되고 힘이 되는 것은 부활사건이에요. 부활사건. 이분이 말을 합니다. 나는 이제 미래에 대한 소망이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 몸이 하늘에서 영화롭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나의 손가락은 오그라들어 구부러지고 근육은 쇠약해지고 무릎은 비틀리고 어깨 아래로는 아무 감각이 없는 이 내가 언젠가는 가볍고 밝으며 강력하고 눈부신 의로 옷 입은 새로운 몸을 갖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나처럼 척추를 다친 사람에게, 뇌 손상을 입은 환자에게, 혹은 조울증 환자에게 어떤 소망을 주는지 상상할 수 있습니까? 다른 어떤 종교나 철학도 새로운 몸과 정신을 약속하지 않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부활의 복음 안에서만 상처 입은 사람이 이처럼 놀라운 소망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비참한 인생을 저주하면서 살 수밖에 없었던 한 소녀가 어떻게 오히려 수많은 사람을 격려하고 그 과정 속에 예수를 전하는 복음 전파자가 될 수 있었습니까? 그 비밀은 무엇인가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신 주님의 명령을 여러분 순종할 수 있었던 그녀의 비결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부활신앙의 능력이었던 것입니다. 저 북한에 지하교회 교인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금요일마다 또 기도할 때마다 북한 지하교회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보호해달라고, 지켜달라고. 그런데요, 사실은 통일한국 시대가 되면 그들의 순수하고 순결한 믿음에 우리 남한의 성도들이 부끄러워할 겁니다. 나는 이게 뭔가? 이렇게 자유롭고 안락한 상황 속에서 내 신앙이 이렇게 변질되고 세속화되고 타락했구나. 이게 상대적으로 굉장히 우리가 회개할 거리가 많을 겁니다. 그들이 세례받을 때 듣는 질문이 뭔지 아십니까? 당신은 예수님을 위해 죽을 준비가 되셨습니까? 여러분, 이건요, 어떤 관념적인 질문이 아닙니다. 이거는 무슨, 이건 그냥 어떤 교리적으로 그렇게 딱 만들어서 하는 질문이 아닙니다. 이건 그들의 삶입니다. 오늘 어쩌면 조용하게 혼자서 입을 뒤집어 쓰고 부르는 찬양 소리를 들었던 누군가가 고발해서 처형당할 수도 있습니다. 내일 라디오로 몰래 듣는 극동방송, 저 사람이 그랬대. 그 고발 하나 때문에 처형당할 수 있습니다. 평생을 탄광해서 그렇게 중노동에 시달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세례를 받고 그들의 신앙을 지키는 것이,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부활신앙 때문입니다. 나는 죽어도 산다. 그 부활의 영원한 소망이 그들을 그렇게 강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독일의 유명한 신학자 에릭 사우어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부활절은 예수님의 부활로부터 시작하여 우리의 부활로 끝난다. 우리는 두 개의 부활절 사이에 살고 있다. 예수님의 부활과 우리의 부활 사이에 살고 있다는 말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이 주는 믿음, 능력을 가지고 우리의 부활을 향해서 달려가는 그런 사람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부활신앙이, 이게 생각해보면 볼수록 얼마나 보배롭습니까? 이 부활신앙이 없다면 우리가 얼마나 이 땅에서 소망 없는 사람들로 우리 살아가겠습니까? 바울은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이야말로 가장 불쌍한 자일 것이다. 고린도전서에서 말씀하잖아요. 왜요? 1세기의 크리스천들을 보십시오. 로마 제국의 어마어마한 핍박 가운데 그들은 살아갑니다.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낙인이 찍히는 순간부터 공동체로부터 쫓겨납니다. 도시에서
그들은 쫓겨나 저 비난한 개발되지 않은 광야와 같은 곳으로 나가 따로 살아야만 합니다. 매매가 다 끊겨요. 주고 팔 수 없고 장사도 다 그만둬야 되고 아무도 거래를 안 해줍니다. 어딜 가도 조롱과 배척이 있고 심지어 사자밥이 되고 검투사에게 등 떠밀려서 대결해야 되는, 그러다 죽을 수밖에 없는 영광스러운 천국의 부활이 없다면 여러분 이 세상에서도 얼마나 비참한 인생, 그게 그리스도인의 가장 불쌍한 인생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여러분 우리에게는 부활이 있습니다. 이 믿음이 우리를 승리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에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는 이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이 부활의 믿음이 우리를 어떠한 고난과 세상의 유혹과 도전과 파도와 같은 문제 가운데서도 우리를 승리하게 만들어 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복잡한 현실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인생이 힘들죠. 억울한 일 당할 때도 많습니다. 1세기와는 비교할 수 없지만 그래도 오늘 이 시대에도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 교회 다니는다는 것 때문에, 내가 신앙 가지고 있다는 것 때문에 코너에 몰릴 때가 종종 있습니다. 아브라함처럼 불같은 순종의 테스트 받을 때도 있습니다. 그때 해답이 무엇입니까? 부활신앙인 것입니다. 부활신앙이 우리로 승리하게 만들어주실 것이고 부활신앙 붙잡고 나갈 때 우리는 소망 가질 수 있고 우리는 담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삶의 최후의 절망은 죽음이 아닙니까? 그런데 이 절망을 극복해낸 것이 부활이 아닙니까? 부활신앙으로 무장할 때 그러므로 우리는 어떠한 절망도 능히 극복하고 승리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부활이라고 하는 헬라어는 아나스타시스입니다. 아나스타시스, 두 개의 단어가 합쳐진 단어인 문장이에요. 여러분 다시라고 하는 아나라고 하는 헬라어와 일어나다라고 하는 뜻의 히스테미라고 하는 단어가 합쳐진 말이 아나스타시스, 다시 일어나다, 부활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렇습니다.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일어나셨듯 우리도 어떠한 고난과 시련과 역경에서도 다시 일어나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저 마지막 날에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일어나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2000년 전에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부활을 기념하는 주일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습니다. 바라고 소망하는 것은 오늘 이곳에서 예배하시는 분들이나 우리 영상으로 예배하시는 성도님들이나 한결같이 부활의 소망, 퇴색되었던 부활의 신앙, 다시 한번 성령의 도우심과 은혜 가운데 회복하여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공의이십니다. 예수님은 동시에 하나님의 사랑이십니다. 그분의 공의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고 그분의 사랑이 우리를 십자가를 통하여 구원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심을 통하여 만왕의 왕의 자리에 앉으셨고 오늘날 온 세상을 통치하고 계시는 영광스러운 주님이십니다. 이 부활의 날 우리 마음을 다해서 경배하십시다. 찬양하십시다. 그리고 기도하면서 나의 부활신앙을 새롭게 하소서 간구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